사진 갑을 오토텍 제공. 최근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어온 갑을 오토텍이 금속노조 쟁의 행위에 맞서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갑을 오토텍은 25일 공고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는 부득이 노조법에 따라 26일 오전 7시 40분부터 쟁의 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 폐쇄를 한다고 밝혔다. 갑을 오토텍은 현대자동차 등의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공급하 직장 폐쇄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갑을 오토텍 사업장 전 시설이며 대상은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 지회 조합원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이달 5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 사실상 전면 파업을 이어와 회사가 황폐해졌다며 현재까지 재고 물량으로 겨우 고객사의 생산라인 필요 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나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이후 노조가 18일째 공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채 파업으로 중단된 제품 생산